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하게 지내는 삶을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하면 역시나 운동입니다. 헬스장 등록하고 운동에 나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헬스장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화양동에 있는 헬스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윤태인 기자 새벽부터 운동도 하고 중계도 타고 아주 바쁩니다. 새벽부터 헬스장 나가서 중계한 거 봤는데요. 지금 시각이 이제 8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들이 새벽 6시부터 헬스장에 나와서 살펴봤는데요. 적지 않은 시민들이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간부터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헬스장에 온 김에 좀 작은 아령을 들고 이렇게 운동을 조금 해봤는데요. 지금 좀 숨이 굉장히 많이 차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기분은 굉장히 상쾌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되게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이곳 관계자에게 추천받은 기구는 바로 인클라인 프레스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윗가슴 근육을 키워주면서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신장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새해를 맞이해서 운동을 결심하고 또 직접 실천하고 있는 시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운동하면 좀 아침을 남들보다 이르게 시작할 수 있고 좀 몸이 가볍게 일을 하기 좋은 것 같아서 평소에 조금 게으른 적도 있긴 한데 이제 새해가 되니까 좀 마음가짐도 새롭게 해야 될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새해 소망으로 건강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오르기 전부터 헬스장에 나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곳 헬스장 관계자는 연말 연시에 등록한 신규 회원이 평소 다른 달에 등록하는 회원수보다 30% 정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굳은 각오로 세운 새해 소망이 작심 삼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씩 운동을 하면서 재미를 붙이고 꾸준히 계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새해에는 살 빼고 싶다는 마음에 체중 감량을 하겠다며 운동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헬스 트레이너에게 직접 체중을 감량하고 특히 뱃살을 빼는데 좋은 운동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운동인데 이 운동기 같은 경우는 행인 레그레이즈라고 해서 레그레이즈 운동입니다. 하복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복부는 상복부, 하복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밑에 배를 뺄수 있게끔 도와드릴 운동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발을 쭉 펴시고 발목을 당긴 상태에서 쭉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밑에 있는 하복부가 빠지면서 여성분들, 거의 남성분들께 조금 복부에 지방을 뺄수 있게 도와드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의욕으로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하면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운동 자세가 고착되면 몸에 무리가 오기도 하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운동하다 다치면서 오히려 운동을 쉬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운동 자세를 배우고 운동 시작 전에 몸을 풀어주는 워밍업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말 연시에 세워두신 소중한 새해 소망이 작심 삼일에 그치지 않게끔 저희 YTN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화양동에 있는 헬스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